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 탄핵 소추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함께 모아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자, 이어서 열렸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오히려 이 야당 의원들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38 전대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 아닌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수는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 개별적으로 전투력이 더불어민주당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숫자 많은 거 하고 그리고 이 질의하거나 또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걸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뭐랄까 건성이 있다. 또는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한 파악이 빠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자,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부터 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국무위원회에 대한 사상 첫 탄핵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또 이게 논리적으로 허점을 파고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국회가 열렸다고 하면은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야당은 공세를 펴고 여당은 뭐 방어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특히나 국무위원들이 와 있는 이 자리에는 특히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펴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 대응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은 굉장히 느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 노무현에 대한 탄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노무현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던 게 그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는데 그때 노무현은 말하자면 집권 세력이었고 민주당도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통과하고 나니까 막 울부짖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뭐 서류를 던지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난리를 쳤는데 그런데 물론 그때는 대통령이고 지금 장관이지만 여기에 법치를 파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라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발언을 한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통과시켰으면 이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저항을 하고 반발하고 그래서 이각 개인마다 SNS를 통해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아주 드물다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 국회 국감에서 이 대정부질문에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자 김남국을 몰아세우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앞부분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에 몰아세우는 장면이 있고,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질문을 받았지만, 오히려 김남국에 대해서 매우 거칠게 이렇게 몰아세우는 걸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이라기보다도 의원 같아, 국회의원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오늘 대정부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 대정부 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의 김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대통령께서 당 비주류를 피자 도르듯이 한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말고 이렇게 당을 난폭하게 다룬 대통령이 있나?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 박정희 전두환 이군 출신 이 대통령급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일부 당 대표 주자 간의 잡음을 비판한 것인데, 그러자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당에 대한 의지는 언론 보도와 다소 다르다. 당은 당으로 활동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이런 데 끌어들이는 게 맞지 않다. 그렇게 이런 데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한덕수 총리가 아주 거세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논리적으로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좀 피해가는 듯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김민석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 부위원장에서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잘린 이유가 당 대표에 출마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결혼하면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제기해서 그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은 헝가리식 해법 정도를 얘기한 걸 가지고 이렇게 깨지면 자, 앞으로 여권에서는 자유로운 발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그 안은
기존 정부 안과 다소 중복되게 재정에 미치는 부담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돼야 하는 과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김민석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당에서 뭐 대통령의 뜻에 반하면 이렇게 깨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면은 30년 이상 살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탄핵을 추진하고 무리하게, 그리고 탄핵을 추진하고 장외투쟁을 하고 온갖 이 방탄 입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자 과연 이런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하고 상대방 정당에 또는 상대방 집권 세력에게 질의를 하는 거 보면 정말 후한무치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당은 이렇게 놓았습니다. 오늘 야당 3당, 아 여당입니다. 여당은 이날 야 3당 주도로 가결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자 이 이상민 장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고 방탄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그간 특수본이 수사해서 발표한 내용에 행안부 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서범수 의원은 국회가 한 사람의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하자 한덕수 총리도 동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질문 뭐 이렇게 지금 텍스트만 봐서는 뭐 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주 평이하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이건 그 서범수 의원이 뭐 점잖하기도 하고 또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일은 아주 야무지게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따진다기보다도 국민에게 호소하듯이, 자 그러니까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 탄핵은 그야말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과 사범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온 범죄가 이재명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이걸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탄핵을 한 적이 있나 과거도 묻고 지금도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한무치한 행태를 자 이 질의 형식으로 비례 가지고 낱낱이 공격하고 깨고 그리고 이 규탄을 해야 되는 그런 텍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텍스트가 없는 걸 보면은 너무나 점잖고 드라이하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내세우는 주장이나 논리나 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말하자면은 탄핵을 시켜놨고서도 또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자기 이 말하자면은 집권 여당 쪽에서 이렇게 집권 세력이 지금 장관이 탄핵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마치 덤덤함 같은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뒤에 나온 이 한동훈 장관과 김남국의 상황에서는 상황이 전체 분위기를 보면 아주 역전된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법, 이거는 바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검사의 이 이름 또 검사의 말하자면은 기피, 나 이 검사는 안 되겠다 기피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영장 내용도 알려달라 이런 게 하니까 이 검사 신상정보 공개법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과 김남국이 붙었습니다. 한 장관은 앞서 대정부 질문 첫날인 6일 국회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보도에 대해서는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오늘 김남국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김남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서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은 지금 발의되어 있지 않다. 아무리 알아봐도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자, 안 하시는 것이 맞나? 확실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하겠다고도 표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남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또 야당 대표와 연관 지어서
특정인 수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과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님, 그게 아닙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은 정치적 중립에 민감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특정 정당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서 평검사 신상을 털고 공격하라는 것, 이런 국가가 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질문에 나와 있는 텍스트입니다. 자, 이러면은 김남국과 한동훈 장관의 질의를 보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질의를 하고 김남국이가 답변을 하는, 방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아주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태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장관이 탄핵을 당하던 또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버리던 그래도 뭐 덤덤하게 뭐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아주 털에 박힌 그런 이 질의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너무나 점잖고 너무나 뭐 기득권의 기득권 수구 세력들, 가진 세력들, 뭐 이 유명한 세력들, 높은 세력들, 그러다 보니까 갑갑함이나 절박함이 없는 세력들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보고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제발 좀 싸워라, 싸워라는 게 뭐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 싸워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재명을 가지고 조국을 가지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마구 공세를 펴고 있을 때 그거 가만히 보고 쳐다보고 있는 게 그게 어떻게 이 한쪽 정당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또 다른 정당인가. 여야, 좌우, 이거는 항상 이 대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세면 여기도 함께 세야 되는데 자 여기는 센데 여기는 쑥 내려가 버리는 이렇게 하면은 균형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 저기가 힘을 더 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쪽에 지지 세력들이 더 많이 몰리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이슈가 있을 때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매섭게 그리고 말하자면 상대방에서 논리의 허점을 따져가지고 마구 공격을 하는 그렇게 해야 저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텐데 이제 국민의힘은 거의 무섭지 않는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그런 국회의원들로 야당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로 당대표가 되면 정말 국회의원들을 대폭 갈아달라, 교체해달라, 정말 잘 싸우고 논리적으로도 확실하고 그러면서도 좀 스마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의 이런 가치 기준을 보면은 뭐 좋은 스펙이 있어야 되고 높은 자리도 갔다 와야 되고 한 학벌도 좋아야 되고 재산도 많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고관대작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높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시만 하게 되고 대신해서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 필드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